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이 나왔어요.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소식 중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막이 없어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영상을 자막을 만드는 것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전 이거는 되도록 빨리 업로드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죄송해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전 여기 앞에서 그냥 레드에 대해 다음 레드에 나오는 얘기가 좀 나오지만 저는 그거에 집중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일단은 보상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집중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투 제한 시스템이 있죠? 수호자들이 모두가 그거 싫어하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즌 14부터 전투 제한 시스템이 없어져요. 시즌 13까지 받는 무기들이 그때까지 전투 제한에 당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딥스턴 무덤 레이드 그 무기들이 앞으로 전투 제한이 없어요. 아주 좋은 바꿈입니다. 그럼 한번 계속합시다. 전투력 플레이. 요즘은 시즌 나올 때마다 레벨링 많이 해야 하죠. 보통 50 레벨 정도요. 근데 앞으로는 시즌 14부터 10개만 레벨링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큰 확장팩이 나올 때야 레벨링 좀더 많이 해야 할것 같아요. 근데 시즌마다 레벨 10개만 레벨하면 끝입니다. 좋아요. 레벨링 하는 것이 원래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바꾸는 것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PvP에서 드디어 번지는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일단은 여러분 그거 아마 아시죠? 특히 오시리에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모트로 그냥 코너 옆으로 볼수 있죠. 칼 들고 그렇게 볼수 있고 아니면 이모트 한 것으로 그렇게 코너 옆으로 볼수 있죠. 그건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는 수호자들이 경쟁 아니면 생존에서 그리고 오시리에서 그런 3인칭 치팅 할수 없게 될 거예요. 좋은 바꿈입니다. 그리고 시공 너프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거스 타이틀은 궁극기 피해 정함 감소, 약한 공격 시 궁극기 에너지 소모량 증가, 궁극기 사용 시 관범위 빙결 효과 제거, 감속 시 오한의 강타 이동 효율 감소. 망령헌터 위촉의 칼날 피해 및 추속 감소, 대상에게 적용된 감속 충첩 감소, 산산 조각 급각하 피해 감소 제거. 좋아요. 그림자 걸속자 워록. 전 그거 처음 봤어요. 워록 많이 안 할까? 얼음 붓길 화상 생성 즉시 대상을 추적하지 않은 문제 해결. 그림자 걸속자 궁극기 투사체가 일정 거리를 이동할 때까지 추적하지 않은 문제 해결. 일반 수중 산산 조각 피해 감소. 좋아요. 엄청 좋아요. 드디어 그 시궁이 너프 좀 받을 거예요. 다른 얘기도 있어요. 일단은 시궁 좀 너프 당하고 그리고 그 라이트 섭클래스 버프 좀 시킬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너프도 좀 시킬 거예요. 번지는 수호자들이 PvP에서 능력보다는 다시 무기를 더 많이 쓰게 되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것은 전 이거는 지금 찾지 못하지만 어디 쓰이는지 근데 크로스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시즌 15부터 PC 콘솔 크로스플레이가 나올 거예요. PvE? PvP도. 그럼 우리 드디어 좀 같이 게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거 다요.
저는 그냥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제 말씀 지금 다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는 그냥 지금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떤지 한번 댓글을 알려주시고 그냥 오늘 먼지 소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영상 밑에 링크를 놓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거 직접 다 읽을 수 있어요. 네. 다음에 봐요. Einen schönen Nacht noch. Wow, 저는 지금 독일어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독일어를 갑자기 까먹었어요. Bis zum nächsten Mal.